코와 턱을 긋는 선은 그 입술이 얼마큼 닿는지를 따지는 방식이 존재하긴 하나 실제로 코와 앞턱의 위치에 따라 입술이 닿는 정도는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돌출입을 진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노바이 성형외과 대표원장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돌출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인에서 입이 살짝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보다 더 과도하게 입이 나오게 되면 미용상으로 눈에 많이 거슬리는 형태를 갖게 됩니다. 또한 입이 많이 나온 분들은 역시 입을 다물기 불편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입을 잘 벌리고 있게 되고요. 웃을 때에도 잇몸이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돌출입은 이러한 모든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 선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코와 턱을 긋는 선은 그 입술이 얼마큼 닿는지를 따지는 방식이 존재하긴 하나 실제로 코와 앞턱의 위치에 따라 입술이 닿는 정도는 개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확한 방법입니다. 돌출입을 진단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한다면 본인의 측면 모습에서 코의 아랫부분과 윗입술이 이루는 각도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때 각도가 많이 윗입술이 들려있는 상태라면 돌출입 진단이 가능하고요. 돌출입 진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돌출입의 원인이 치아에 있는지 혹은 잇몸뼈에 있는지는 또한 구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단지 치아의 각도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경우라면 교정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뻐드렁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런데 잇몸 부분이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라면 교정치료로는 완벽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역시 골격의 위치를 조절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도 앞턱이 동반돼서 나온 케이스라면 양악 수술에, 앞턱은 들어가 있고 입 주변이 나온 케이스라면 돌출입 수술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돌출입이라 하더라도 치료 방법은 좀 다양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돌출입의 자가 진단법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또한 돌출입을 치료한 방식도 꼭 양악 수술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입이 아주 살짝 나온 경우라면 간단하게 앞턱의 위치나 코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따라서 입이 나왔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전문가를 찾아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